애들이 지금 여기 얼룩이 들어있죠. 예.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을 뿐이지 가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밑에도 이렇게 그렇죠. 노릇노릇하고 예. 그렇게 예. 비료주고 설탕을 주는데도 저도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예. 가리 가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차광만 안 했더라면 더 심하겠죠. 그런데 원래 차광만 안 했으면 꽃 못 잘라. 그렇죠. 예. 차광만 안 했더라면 지금 예. 여기 끝에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 타고 있다. 요것들이 예. 끝이 타고 있고 여기 가리 가다가 나오려고 안에 숨어 있어요. 얼룩얼룩하게 숨어 있어. 그러니까 숨어 있다 소리는 이 땅에 들어 있는 걸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거 못 나타나게 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가리가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니. 예. 이게 무슨 이 느끼한 올라오니. 여기 가리가 있으면 요는 게 올라와요. 빨간색 요게. 여기 올라와요. 빨간 곰팡이 올라가. 네.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요. 요건 인산이고. 예, 요거는 인산 종류고. 빨간색이 올라와요. 빨간 곰팡이가 피는 거 보시지? 예. 빨갛게. 빨간 곰팡이가 피면 가리고, 파란 곰팡이 피면 인산이고,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차강을 했을 때, 지금 견디내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복사일이 밖에 들어오는 저 가에서, 예.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복사일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여점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복사일이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복사일이 줄어들면 노란 얼룩이 좀 적게 보여요. 이 두꺼고 잎이. 야, 이 씨가 어제 비려줬는데도 비로조 이게 커가니까 많이 먹는 모양이에요. 하루에 그 많이 먹어 이거 1.34밖에 안 되더니. 그러니까 어저께 7kg 줬거든. 100평에 7kg 줘도 하루에 100평 1kg씩 먹어요. 그래서 어저께 꽃 자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비료 주자 해가지고 예. 비료를 줬죠. 지금 이 정도는 상당히 잘 키운 거예요. 잎이 살이 쪄서. 이거 어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요소 40kg 줬어요. 그렇지. 그래. 한 번은 가끔 가다가 한 번은 그 뭐니 19-18-10kg에 예. 요소 30kg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줬고 지금 얘들이 여기 하나 벌어질 때 잘라야 돼요. 아니 지금 몽우리가 예. 너무 많이 몽우리가 너무 많이 달리니까 예. 이거는 따 버릴 거. 예. 그러나 이걸 따 버리면 다른 것도 너무 빨리 익으니까 놔둔 거. 아.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출하를 넣으면 다섯 개 이 네만 보내야 돼요. 저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 우리가 작업을 못하니까 이거 망울 안 따고 나와버리는 거. 아, 그럼 요 놈이 좀. 안 그랬으면 이거 다 출하가 끝났어야 되죠. 요 정도에서 네, 따야죠. 우리나라는 곡물이 많이. 늦어도 요 정도에서 따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네. 돈을 안 줘. 몽우리가 많으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3개, 4개, 제일 좋아하는 게 2개, 3개. 2개에서 4개까지 묶음 보낸 게 제일 좋아요. 꽃이 이게 제일 잘 된 모습인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네. 안 알아. 일본은 이걸 이렇게 해가 일본은 네. 이렇게 해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망울 이거 보세요. 두 개 따도 지금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예, 네, 지금 총 지금 붙은 게 망울이 일곱 개 붙었거든요. 여덟 개부터 나신데. 예, 요 밑에 두 개 땄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두 개 땄는데 따다가 안 따서 게 무슨 따 버리면 네. 우리가 작업을 못 하겠어요. 이거 양 온도가 뭐 차광해도 30몇 도씩 올라버리니까. 예, 이게 와, 감당 안 될 정도라 이거. 아, 하우스 낮에 온도 더 많이. 아이고 높은 데나 여기나 1, 2도밖에 차이 안 나. 안 나요. 예. 난 여기 저쪽 두둥 일부러 차광 안 했었거든요. 예. 안 했다가 이 몇 번도 재니까. 예. 막심먼지는 그건 한 20도까지도 차이 나더라고. 여 온도 지금 여기에 20몇 도 30도 때, 30도 이하로 낮춰야 돼. 아, 그러니까 20 망친 데는 한 26도, 27도, 28도 예. 나오고 예. 저쪽 안 친 데는 예. 뭐 36도, 뭐 42도까지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온도 올라간 거는 생육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애가 품질이 떨어지는데. 그냥 저쪽이 그래서 예. 다시 55%짜리 있는 거 쳐버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 여본도를 재면 여본도를 측정해서 30도 내외 많아도 34도를 안 넘어야 돼. 32도까지가 적정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적정 온도를 낮춰줘야만이 얘가 뿌리에서 가져온 수분을 정산하는 양이 맞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얘들이 먹은 양보다 배출량이 많아요.
올라오는 양보다 뿌리에서 가져오는 양보다도 정발하는 양이 많다. 여름에는 구태여 35% 칠 필요가 없이 그냥 55%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5% 치면 또 단점이 있어요. 날씨가 흐리면 영양 생산을 못 해요. 영양 생산을 못 해버려요. 우리는 저거 절화하형 이제 며칠 내로 끝낼 거니까 그냥 55%. 여기에다가 지금 55%를 써버리면 지상부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이 하역 얘들이 못 견디. 얘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온도라든지 정산작용에 뭐 일을 못 한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필요한다. 예. 예. 그래서, 시비량하고, 햇볕량하고, 옆 온도를, 정사량을 맞춰야 돼. 그래서, 옆 온도를 계속 지금 체크해 보니까, 이게 작물에 따라서, 이게 많이 먹어도 되는 종이 있고, 토마토라든지 이런 특정한 종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종에 따라서는 달라요. 옆 온도를. 그래서 지금, 여기 백합이 지금 잘 커 있는데, 이게 겨울 재배 끝나고 다시 심은 겁니까? 네, 3월 초에 심은 거예요. 3월 초에, 예. 그럼 1년에 2기작씩 했을 때 경제적 소득이 더 높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건 내년부터 안 하려고. 이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너무 꽃이 빨리 있고, 또 시장에 가격이. 시장 가격이 안 맞아요. 네,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의 생산량에 소비 시장이 안 맞다는 거지. 네. 일본도 더 떨어지고, 일본도, 예. 그래서 수출 포기했잖아요. 수출하려고 이거 심었다가, 이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본당 500원도 안 주네. 식값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수출을 해. 차라리 자르다 못 자르면은 피어서 말지. 예. 그럼. 자존심 있잖아요. 식값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보네. 이 꽃은 올해 흐르면 내년에 심으면 비싸 그런 건 없는 거야? 아니, 뭐. 없으면은 뭐 엉뚱없이 비싸 버리고 좀 물량이 조금 넘친다 싶으면 팍 까지고 있어요. 지금. 육지에서 마늘하고 양파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심는데 마늘이 싸면 마늘을 심고 네. 마늘이 비싸면 마늘을 안 심고 또 양파 싸면 양파를 심고. 네, 그게 원칙이요. 예, 네, 그래서 이 꽃이 싸면 우리 국내 종자도 남아돌아요. 종자는 남아돌지 않았는데 꽃은. 예. 그렇든 말하든 이게 쌀 때 심어야 그 다음에 비쌀 수가 많다. 아니, 근데. 농민들이. 작년엔간 이때가 비쌌어. 예. 비쌌으니까 많이 심었고. 아니, 많이 심은 게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생산한 구근을 가지고. 예. 저쪽 밭 다 심고 여기 한 석동까지 심었었거든요. 해마다. 예. 근데 작년에는 구근이 없고 또 수입실을 저쪽 밭에 반은 4시 갖고 심어버리니까 더 줄어들어 본 거죠. 저, 전번에 갔던, 저, 예. 그 밭 때 반을 내가 4시 갖고 겨울에 3, 4월까지 잘라 먹었어요. 예. 그러나 이쪽에 심을 시가 없어서 석동밖에 못 심어 먹고. 예. 그러니까 밭이 놀게 된 거라. 예. 에이, 한번 해서 수출 좀 해보자 해서 심었는데 뭐 수출 단가가 안 주니까 수출은 포기한 거. 시 값도 안 되는 예, 단가나. 시 값을 못 받으니까. 자, 여기가 국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팔다 못 팔면 차라리 안 자르겠다는 거지. 뭐 그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 식값도 안 받으면서 수출해. 일은 곱빼기 힘든데. 그러네요. 하여튼 지금 작황은 이제 기술력은 올라갔는데 요 품종에 대해서 요걸 그 꽃을 하다가 또 다른 채소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 이 면적에. 예. 힘들어 같아. 한 가지만 하면 돼. 좋아요. 그렇지. 아, 예. 아, 예. 이것도 괜찮아요. 예. 이게 좋아요. 그렇지. 예. 예. 그 꽃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